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Jet. 저는 레원입니다.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빌거나 흥겹게 노는 것을 달맞이라고 합니다. 1년 중 가장 밝고 둥근 달이 뜨는 추석에 이런 달맞이를 하는 게 오랜 전통인데요. 12시가 땡 하고 지난 이 순간 꿀 같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고 보름달도 너무 예쁘게 빛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 싶은 것, 원하는 소원들 개수 제한 없이 다 생각해 보세요. 같이 저 달에 빌면서 흥겹게 놀아보자고요. 여러분의 달맞이 메이트 레원의 원래 이름이 레원, 스테이션 Jet 원래 이름이 레원. 오늘 첫 곡은 오늘의 게스트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럭키데이의 롤썸모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 레원이 3년 전 9월 6일에 데뷔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와 대박. 네, 제가 첫 싱글을 발매했을 당시에 아 그때 와 내 목소리가 세상에 나오다니 그런 뭔가 엄청 감격스러운 일을 뒤로하고 너무 적응을 해버려가지고 지금은 좀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 열심히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합니다. 맞아요. 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데뷔 3주년을 맞이해서 팬분들이 이제 선물을 저에게 선물을 주시고 케이크를 주셨는데 케이크에 그 망치를 딱 치면은 케이크가 깨지면서 안에서 이쁜 레원이와 그 케이크가 나오는 그런 케이크를 선물을 받았었고요. 와. 아, 비록 데뷔한 지 제가 3년이 지났지만 과거의 레원도 지금의 레원도 미래의 레원도 음악은 물론이고 친구, 가족들 그리고 제 곁에 있는 팬분들에게 항상 진심으로 대하고 옆에 있겠습니다. 만약 하늘이 기회를 준다면 계속 제 진심을 전할 거고 기한을 정하라 한다면 만년으로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네, 지금 그 만년. 오늘 게스트분이 근질근질해가지고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하기 전에는 조용히 해주실래요? 아, 그런가요? 제 타임이거든요. 아, 리액션 하는 건지 죄송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도 진심을 담아서 원래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두 번째 목요일인데요. 실시간 환영 문자 오고 있습니다. 윤미진님께서 아니 오늘 스튜디오에 빛밖에 안 보여요. 아이고 감사해요. 아, 원래도 여기 빛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빛이 센데 오늘 진짜 광이 납니다. 2339님께서 레하 레하 레디 추석 연휴 잘 보내요. 아, 추석이 왔고 저는 추석 때 일을 할 예정입니다. 7300님께서 정말 신기한 조합의 오늘의 원래원 오늘따라 더 귀여운 뿜뿜하는 레디 뿜뿜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7123님 추석 연휴를 원래원으로 시작하니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랑과 진심 가득한 추석맞이 원래원. 그런 만큼 오늘 원래원은 저의 가족 같은 분들과 함께합니다. 바로 모모랜드의 혜빈 누님과 배우 홍지윤 누님을 한자리에 모셨는데요. 오잉? 모모랜드? 오잉? 지윤? 이 조합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주저없이 문자와 콩 마구마구 날려주시고요. 오늘은 특히 저의 데뷔 3주년을 맞이해서 원래원 제작진분들이 방송에 참여해주신 청취자분들 중에서 33분, 와 33분을 추첨해서 햄버거 세트를 쏜다고 합니다. 헐. 그러니 얼른 문자 날려주세요. 33분이에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스테이션 Z는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스테이션 Z 채널을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스테이션 Z의 공식 인스타그램 스테이션 Z89.1도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요. 여러분께서는 레원의 원래 이름이 레원을 듣고 계십니다. 안녕, 광고예요.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원래 이름이 레원입니다. 스컬. 이 조합 진심 뭐지? 레원과 누님들. 아, 이 조합 뭐지? 해서 릴 모지의 노래를 틀어주셨네요. 이곳은 한국 최고의 힙합 라디오, 원래 이름이 레원입니다. 약 1년여 동안 힙합의 진심이신 멋진 게스트분들이 원래원을 찾아주셨어요. 이번 주 원래원은 다가오는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저 레디의 또 다른 가족이자 힙합 R&B 음악과 각 분야의 진심이신 두 멋진 누나들을 모셨습니다. 인상 깊은 연기력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섭렵 중인 배우 홍지윤 누님, 매력 정말 뜸적 뿜뿜 흥부자 모모랜드의 리더 혜빈 누님을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두 누님들 원래원 청취자분들에게 인사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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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무식 자기소개 네. 누구시죠? 저는 배우 네. 홍지윤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아, 오늘 라디오가 처음이시래요. 네, 맞아요. 네, 이제 갓 태어났어요. 네. 라디오 라린이라고 해야 맞아요. 되나? 세계 네. 최초 지금 라디오 처음 하는 거고 되게 네. 뚝딱거릴 수 있는 점 제가 먼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옆에 분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모모랜드 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그래도 네. 좀 경력사인 톤이죠. 네. 그런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을 듣고 계신 원래원 청취자분들이 레원, 모모랜드, 혜빈, 그리고 지윤 이 조합 진심 뭐지? 이 조합 뭐지 뭐지?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진심 뭐지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원래원 청취자분에게 진심이듯이 저희가 진심인 걸 하나씩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모지 조합은 어떻게 탄생한 거냐면요, 이게 저도 항상 집에만 있어가지고 누굴 만날 기회가 많이 없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지인이 한 분 겹쳐가지고 두 분은 원래 좀 친하셨고 맞아요. 네, 맞아요. 저를 이 누나들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냥 아, 너 집에만 있지 말고 너 너무 혼자만 있는 것 같다. 뭐 밥 친구도 좀 구하고 만나서 재밌게 놀아봐라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아, 맞나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운명적이네요. 아, 운명적이고 그리고 되게 제가 많이 어리니까 저는 22살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뭔가 엄청 많이 잘 챙겨주셔가지고 지금 좋은 누님이 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기억하는 첫인상은 약간 좀 산만하게 아름다운 느낌이 저요? 혜빈 누님이고 좀 조용하게 아름다우신 느낌이 우리 지윤이 누님이신데 산만했구나. 신기하네. 누님들의 저의 인상 첫인상은 어땠나요? 아, 레원이 첫인상은 네. 그때 레원이가 좀 졸렸었던 것 같은데. 아, 맞아요. 좀 졸렸어요. 네, 졸렸었죠. 졸렸어서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뭔가 갓 태어난 신생아처럼 네, 눈을 약간 반쯤 아, 이렇게 맞아, 감고 맞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졸려서 그런 맞아, 건지 맞아. 눈이 원래 좀 작고 아, 왜? 안경을 쓰면 더 작고 그러니까 맞아 안경 쓰고 있어 눈이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아, 눈 약간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좀 보호 본능이 아, 좀 일으켰달까. 네, 누나가 되어줘야겠다. 오, 맞아요 맞아요. 네. 혜빈 누나도 동의하십니까? 네, 저도 처음 봤을 때 되게 구해주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저 친구 괜찮은 걸까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말 걸고 안 괜찮아 보여서 네, 괜찮으세요? 약간 이러면서 그랬던 그치, 기억나시죠? 네, 제가 근데 파워 내향형 인간이거든요. 맞아 사실. 그래 보였어요. 이 라디오 DJ를 진행하긴 하지만 너무 내향형이라서 네. 혹시 답답하진 않으셨는지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귀여웠어요. 그래서 귀여웠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됐을까요? 저는 내향형이고 두 분은 저희는 외향형이죠. 외향형. 외향형인데 약간 끌어내는 느낌으로 좀 끌어내는 재미도 있고 있기도 하고 내향형 외향형들인 것 치고는 또 취미나 좋아하는 거나 맞다, 이런 게 좀 같은 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뒤에서 우리 그런 얘기 좀 많이 해봅시다.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청취자분들이 아주 두 분을 환영하고 계십니다. 아! 네, 닉네임 쿠리보님께서 와 혜빈이 짱이다. 아! 감사합니다. 쿠리보님 짱. 오, 잘한데요? 네, 지금 유튜브에서 KYKY님이 Our best leader, Hevin. Yes, hi guys. 오, 외국 팬분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지윤까님께서 와 지윤님 스브스 드라마에서 너무 연기 잘하신 거 잘 봤는데 역시. 이렇게 KBS 원래원에서 뵈가지고 신기해요. 라디오 첫 방인 걸로 아는데 화이팅. 대박. 추석 잘 보내세요. 감사해요. 아유. 그리고 임승철님께서 도댕이 진행할 때 이후로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지윤 배우 보려고 왔다는. 어, 감사합니다. 라이브 한 번씩 해주는 거 좋아요. 꼭 한 번씩 네. 라디오 네. 나가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불러주세요, 자주. 어, 자주 불러주죠. 네. 알겠습니다. 3761님께서 아, 이번엔 저한테 하는 말이네요. 레하 레하 오늘 원래원의 배우님과 아이돌의 등장이라 너무 궁금해서 당장 달려왔습니다. 덕분에 추석 연휴를 산뜻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디도 지윤님도 혜빈님도 추석 만난 거 많이 드시고 연휴 잘 보내세요. 와, 아, 따뜻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따뜻합니다. 맞아요. 1474님 홍지윤님 얼굴이 너무 나지고서 검색해보니까 드라마 왜 오수재인가에 나오신 분이군요. 그분이에요. 맞아요. 아,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연기력에 소름 돋았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라디오도 기대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희 셋이 절친이 되면서 도란도란 오순도순 자주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요. 맞아요. 아, 제가 얼마 전 이제 삐딱 선생을 냈을 때도 시간이 맞아서 요 조합으로 수다를 또 한바탕 떨었습니다. 그때 그쵸. 아, 만나가지고 약간 자취 꿀팁도 공유하고 저희가 제가 이제 자취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자취 선배님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취할 때 약간 어떤 게 좀 꿀팁이었는지 약간 어... 그거 아닌가요? 인센스 스틱인가? 아, 맞아요. 아, 그거를 좀 전수받아가지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아직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아, 그렇구나. 안 쓰셨어요. 아, 그게 뭐가 좋죠? 냄새 많이 나잖아요. 아, 일단은 네. 맨 처음에 레원 군이 네. 그 말해도 되죠? 네. 샵에서 네. 그 이렇게 속눈썹 하면 블루 아. 해지잖아요. 아, 맞다. 그 향을 좋아한다고 해서 아. 몰래 이렇게 킁킁 맡았대요. 쌤이 아, 잠깐 맞아요. 두고 갈 때 그 옷을 보고 아, 저 향을 좋아하는구나 해서 제가 나무 태우는 그런 거를 사다 줬거든요. 아, 아 나무 맞아요. 이거 몰래 맡지 말고 혼자서도 킁킁 맡을 수 있게 아. 이렇게 줬던 기억이 있고 아. 또 인센스 스틱은 네, 저도 인센스 스틱 좀 저는 스트레스 받을 때 인센스 스틱을 갑자기 네. 많이 사는 네, 좀 그런 걸로 스트레스 푸는 것 같아요. 오. 네. 이게 MG 라디오다 보니까 인센스 네. 스틱이 모르실 수도 있을 아~ 것 같아서 진짜로? 이게 뭐냐면요 네. 그 뭐죠?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하죠? 향이에요 향, 네, 향 피우는 네. 스틱 그 절에 가면 이렇게 길다란 아, 거에 불 피우고 네. 향을 피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저희가 좋아하는 향 같은 거를 입힌 거예요. 맞아요. 태우는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뭐 맞아. 화이트 머스크나 바닐라, 팔로산토 뭐 이런 거를 네. 입힌 게 인센스 스틱입니다. 연륜이 아주 느껴집니다. 아, 저 인센스로 하면 뭐 저 한 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무슨 소리예요? 네. 아, 맞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날 네. 또 이제 지윤 누님께서 네. 드라이브 실력을 또 아, 보여주셨는데 맞아요. 그쵸. 그때 또 저는 이제 면허도 네. 없고 차도 없으니까 항상 누구의 차를 얻어 타거나 아~ 그런데 또 차를 타봤는데 네. 어, 되게 베스트 드라이버이시더라고요. 그럼요. 진짜 베스트 아무래도. 드라이버예요. 네. 저는 레원이 나이 때부터 운전을 어? 했어요. 아, 22살부터. 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오, 얼마나 된지 경력이... 생각하니까 조금 네, 슬픈데 네. 어쨌든 아무래도 동생들을 제가 이렇게 아, 동생들을 태우고 다니다 보면 안전운전 또 해야 네, 되니까 더 안전하게 운전을 잘하자 이렇게 긴장하고 하는 편이죠. 그때 네. 가다가 하늘에서 네. 드론 네. 쇼를 봤거든요. 아, 맞아요. 기억나세요? 맞아요. 네. 그럼요. 네. 기억나죠. 와, 드론으로 막 거북이 만들어주고 돌고래 만들어주고 오, 저게 우리를 위한 그런 맞아. 건가? 거의 그런 느낌. 그래서 검색을 하니까 딱 그 시간 10분 동안 했던 거였더라고요. 맞아요. 와 이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앨범도 발매한 날 맞아요. 앨범 발매한 날이어서 축하받은 거죠. 하늘에서 저희가 또 이런 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이 모지조합 저희가 진심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 첫 번째 진심은 바로
보드게임입니다. 두둔. 이게 저희가 아주 건전하게 보드게임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희 작가님께서는 80년대 생이셔서 보드게임 하면은 부루마땡이 최고고 서울 꼭 살아야 한다고 네. 적어주셨거든요. 맞아, 맞아. 으이그, 그것만이 보드게임이 다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즐겨하는 보드게임은요, 젠지세대 레원이 네. 추천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바로 스컬킹이라는 게임인데요. 레원이가 스컬킹 많이 좋아하죠. 네. 맞아요. 스컬킹 아세요? 알죠, 그럼, 알죠. 네, 제가 아마 규칙을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호되게 혼나면서 배웠어요. 네, 맞아요. 스컬킹이라는 카드 게임이고요. 네. 이게 그 설명이 너무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직접 해보셔야 돼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알죠, 알죠. 직접 해보세요. 네. 네. 아, 그리고 이제, 보드게임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제가 제일 잘하고. 네.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일단 그렇다고 하자. 네, 넘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두 분께서는 이제 되게 감이 없으셔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아, 그건 아닌 것 같지만. 네. 아, 이게 보드게임이 다음에 또 저는 이 라디오에서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그 어렵죠, 그게. 아, 그럼요. 맞아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네. 보드게임. 그리고 꽤나 오래 걸려요, 시간이. 네, 맞아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네. 저희의 진심 보드게임에 네. 걸맞는 노래 모모랜드의 빙고게임. 왜 웃으세요? 아니 라이밍이라서 빙고게임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 그 전에 혜빈 누나 빙고로 이행시 할 수 있나요? 네. 가겠습니다. 빙! 빙빙 돌아가도 고! 고대로 돌아온다 혜빈이한테! 오! 아니다 레디한테! 오! 오! 이거 뭐 준비하셨어요? 아니에요. 저 지금 처음 봐서 약간 당황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잘하는데요? 모모랜드의 빙고 게임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뱅 고수, 뱅 장인, 헤빈 오브 모모랜드의 빙고 게임 듣고 왔습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빙고를 외치고 계신데요. 네, 주리님께서 지윤님 첫 라디오라는데 뚝딱거리는 모습 너무 귀여워요. 라고 귀여워요. 하셨습니다. 귀엽나 봐요. 네. 장윤미 씨가 세 분 진짜 찐친 같아요 오, 라고 하셨는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찐친이 맞습니다. 6722님께서 세 분 뭔가 교집합이 안 보이는데 친해 보이셔서 너무 신기하면서 잘 어울려요. 맞아요. 인정, 인정. 그러니까 비슷하면서 다른 분야에 서로 종사 중이어가지고 너무 달라 보이는데 잘 어울린다. 네. 결과적으로 잘 어울린다. 3979님께서 추석 잘 보내 하트 하셨고요. 신경희님께서 세 분은 추석 때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오. 추석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나요? 아. 아, 추석에 저는 그거 좋아합니다. 뭐야? 동그랑땡 좋아합니다. 아. 뭐 좋아하세요? 저는 그거 뭐죠? 국탕 그거 있잖아요. 고기랑 고기 무 들어간. 소고기 묵국? 네. 고기 아. 소고기 묵국. 네. 혜빈 씨는 뭐 저는 좋아하세요? 고기죠. 고기. 고기. 네. 아, 소고기? 네. 소고기. 소고기. 무슨 부위요? 저 살찌는 살찌는 부위 막 이런데 아, 좋습니다. 좋은 거 먹네요. 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대답해 드리는 모지 조합의 두 번째 진심은 바로 연기입니다. 원래원 청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연기가 없으면 저 레원은요 완전히 붕괴됐어요. 잘한다, 특히 잘한다. 여기 계신 홍지윤 누님께서는 2017년 OCN의 드라마 크리미널 마인드에서 첫 데뷔를 하신 지 6년 차입니다. 맞아요. 6년 차 연기자이시고요. 네. 누님 본래 학교에서 섬유 디자인을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연기자의 길을 걷기 전에는 어떤 꿈을 가지셨나요? 섬유 디자인 전공을 했으니까 네.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죠. 패션 네. 디자인. 네. 그럼 패션에 패션 좀 디자인. 지금도 일가견이 있으시겠네요? 네, 보시다시피 있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네,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처럼 이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된 네.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결정적인 이유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제 소속사인 저희 키이스트에서 네. 아무래도 이렇게 같이 해보자. 캐스팅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긴 했는데 마음 한켠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하고 싶다 연기를. 아, 네. 무의식적에 숨어 있었던 네. 그 안금이 점점 커지다가 네. 그 잠재력을 네. 잡아주셨죠. 여기까지 왔군요. 그럼요. 네. 그럼 또 본인에게 일종의 롤모델이 네. 된 작품이나 배우가 있을까요? 롤모델이 된 롤모델은 네.
그 레이첼 맥아담스. 아~ 레이첼 맥아담스. 네, 어,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요. 좋아. 너무 좋아요. 저 역시 저희 취향이 잘 맞아요. 맞아요. 저 레이첼 맥아담스 작품 다 봤거든요. 아~ 네. 뭐 특히 레이첼 맥아담스 나오는 그 노트북. 아~ 네, 거기에서의 레이첼 맥아담스의 아~ 연기. 네, 사랑하니까 뭐 끝까지 할 거야 막 이런 대사 있었던 것 같아. 막 화내면서 막 네, 집에 맞아, 가서.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네. 그거 진짜 돌리고 봤고 제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그거를 꼭 보라고 고등학교 때 해가지고 꼭 봐가지고 나 이거 봤어 이렇게 차. 어, 귀여워. 아~ 기억이 있네요. 그래요? 잘네요. 그리고 뮤지컬 배우 언니분이 네. 계십니다. 네, 맞아요. 네. 언니분이 뮤지컬 네. 배우시고 네. 언니와 가족의 조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언니가 같은 직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네. 이게 진짜 찐 조언이라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뭐예요, 뭐예요? 이제 매사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연기할 때 네, 정신을 연기할 때. 똑바로 차려라. 네, 연기를 똑바로 맞아요. 차리고 정신을 제가 해라. 그래서 연기가 안 됩니다. 정신, 아, 정신 아직 안 차렸어요? 정신이 산만해요. 아, 네, 제가 정신, 그럴 수 있죠. 정신 산만해서 네. 네. 아, 그리고 또 모모랜드의 혜빈 누님도 2021년 네. 관부연락선이라는 연극으로 처음으로 연기에 도전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연기에 또 도전을 하시게 되었고 또 당시 연극에서 어떤 배역을 맡으셨나요? 네, 제가 원래는 대학교가 연기 전공이긴 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저는 가수의 꿈도 크고 아 나중에 연기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네. 우연하게 연극에서 할래라는 제의가 와서 아 제가 너무 좋다고 제발 하고 싶다라고 해서 하게 됐는데요. 그럼 연극 무대는 이전에 섰던 무대랑은 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을 것 같거든요. 네. 긴장이 많이 됐나요? 어쨌든 그 아이돌을 하시면서 네. 연차가 많이 쌓여가지고 네, 네. 충분히 무대가 안 떨릴 만도 한데 떨렸을 것 같거든요. 처음에는 진짜 긴장됐어요. 왜냐면 네. 무대가 아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카메라를 항상 이렇게 딱딱 봤는데 시선을 제가 이거를 누군가 오는 시선을 보면 조금 흐트러지고 하니까 그것도 많이 다르고 동선 같은 것도 지켜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긴장을 많이 했는데 딱 공연이 시작하고 나니까 무대에 서 있는 건 무대에 서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 무대 쓰고 아 나 무대 이 역시. 무대도 못 읽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역시 무대 체질이시네요. 역시 가수의 약간. 그런 경력이 무대에 좋아요, 도움이 무대. 됐습니다. 아, 무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연습 혹은 이제 대학로 무대를 섰을 때 네. 아직도 뭔가 기억나는 장면이 있을까요? 네, 근데 많은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네. 아 이거는 모든 장면이 기억나고 진짜 했던 무대 중에 기억난다고 하면 핫드로잉이라는 제가 핫드로잉? 제 넘버가 있었어요. 정말 강렬했던 기억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이거 깜짝 공개하는 건데 깜짝 공개, 네, 깜짝 공개. 원래원 항상 깜짝 공개가 깜짝 있습니다. 공개. 뭐죠? 오늘 제가 웹드에서 카메오 출연했던 게 있는데 아까 공개가 됐 라고 하더라고요. 공개가 됐습니다. 네, 땡튜브에 검색하면 코딩을 하는 그런 건데 우선 제가 카메오로 1화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라디오 끝나기 전에 가시진 마시고 라디오는 맞아요. 끝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놀랍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아 사실 청취자 여러분 여기 계신 네. 지윤 누님께서 스브스에서 스브스 드라마에서 네. 엄청난 열연을 펼쳐서 화제가 됐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함께 모여서 그 드라마를 또 봤거든요. 맞아요. 그쵸. 네, 첫방을 다 같이 맞아요. 꼭 그러니까 이제 첫방을 하기 전에 아 우리 그러면 나중에 첫방할 때 꼭 맞아 맞아. 보자. 같이 보자 했는데 꼭 같이 보자 해서 진짜로 같이 봤거든요. 맞아요. 어떤 드라마고 어떤 배역을 맡으셨는지 공중파 라디오 스타일로 살짝 설명해 주세요. 공중파 라디오 스타일 제가 오늘 라디오가 처음이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 스타일로 그냥 해볼게요. 네. 어떤 드라마였냐면 제목을 말해도 되나요? 그럼요. 아, 네. 우리는 오늘부터라는 드라마였고 그걸 이제 동생들이랑 같이 첫 방으로 봤던 네 월화 드라마였고요. 그 원래 넷플릭스에 있는 제인 더 버진이라는 원작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원작을 한국의 정서로 좀 가지고 와서 네 리메이크한 그런 작품에서 저는 마리라는 마리 네 아주 앙큼하고 발칙하기도 하고 좀 나중에 이제 슬픈 감수성까지 자극할 수 있는 네 그런 마리.
다채로운 캐릭터를 맡았었어요. 네. 어, 이 근데 저는 보다가 그 연기에 이제 몰입한 네. 누나의 네네. 모습을 아. 보니까 네. 정말 뭔가 좀 이상하고 아 이상해요? 아, 이상하다는 게 그런 뜻으로 아니라 좀 네. 어, 그러니까 이제 바로 앞에 아. 같이 보고 있으니까 낯설다. 여기 있는 사람과 저기 있는 어. 사람 낯설었다. 맞아. 근데 그럼요. 또 몰입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연기를 또 아주 맛깔나게. 아유. 네. 감사해요. 뭡니까 이거는? 감사해요. 감사해서요. 네. 이게 지윤 누나, 지윤님의 감정 연기에 네. 호평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던데 아... 감정을 잘 전달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 아마 제가 이거 네. 그 또 다른 스브스 네. 드라마 그 외호수제인가라는 아~ 작품을 말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거 보셨거든요. 정말요? 네. 그 작품에서 이제 진짜 감사하게도 제 감정 연기하는 씬에 어? 네, 되게 많은 네. 네, 좋은 반응이 있었거든요. 아, 네, 아닌가요? 궁금한데 전수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 감정 연기를요? 네네. 아 저거 왜 저럴까? 뭐 감정 연기 일단 노하우를 말씀을 네. 드려보자면 네. 뭐 아무래도 진짜 연기할 때는 방금 레오니가 말해준 것처럼 현실 세계에 저와는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 같고요. 저는 네. 왜냐면 그게 또 제가 연기를 너무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고 네, 저를 맞아요. 많이 잊어버리고 놓을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세계로 약간 로그인하는 아. 느낌이랄까요. 와. 네, 네 아유, 그런 느낌이 부러워가지고요. 저 진짜 아. 그런 거 원하는데 못하니까. 아 그래요? 네. 원하는 줄 이제 알았네요. 아, 진짜 그런 뭔가 연기의 매력을 저는 그 대충이라도 알 것 같거든요. 그 아... 뭔가 좀 다 텅 비워버리고 새로 다시 집어넣는 느낌이랑 네,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진짜 짜릿해요. 그땐 정말로 부럽습니다. 네. 그 아, 너무 좋게 봐주신 분들이 정말 많아서 진짜 네. 감사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곧 있으면. 네. 지윤 누나가 네. 은지 네. 역을 맡은 영화 네. 늑대사냥이 극장가에 개봉이 됩니다. 저도 봤거든요. 달이 지나가다가 네. 그 크게 이 그 네. 전광판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걸 혜빈님은 찍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셨는데 아, 저는 이제 내향적이어가지고 찍어서 보내기까지는 안 합니다. 뭐 이해해야죠. 동생이니까.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늑대사냥 개봉 네, 앞두고 늑대 있어요. 늑대사냥을 개봉을 앞두고 우리 원래원 여기서 1분 홍보 타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네 지윤님. 영화 네. 늑대사냥은 어떤 영화이고 역할을 맡은 은지는 극중에서 어떤 인물인가요? 영화 늑대사냥은요 완전 지금까지는 없었던 하이퍼 리얼리티 액션 스릴러 어려운 단어다. 네 그런 작품이고요. 네. 이제 이걸 1분으로 빨리 쪼개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조금 긴장되는데.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런 매력 있는 라디오고. 네, 하이퍼 리얼리즘, 그게 확 들어오네요. 네, 하이퍼 리얼리즘, 액션, 스릴러. 스릴러. 네. 늑대가 나오나요? 늑대는 안 나오는데, 늑대 같은 네, 장면들이 연상이 오케이. 많이 되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네. 직접 보셔야 됩니다. 저희는 그럼요. 홍보 타임이지 영화를 네. 스포해드리진 않아요. 맞아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꼭 가서 한 번씩 보시기 네. 바랍니다. 은지 역할도 뭐예요? 제가 지금까지 안 해봤던 네. 처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역할이고 저도 나름의 액션을 하기 때문에 액션을 꼭 한다. 극장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윤 누나의 액션이 궁금하신 분들 참지 마시고 꼭 극장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늑대사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는데요. 저와 혜빈 누나가 늑대사냥을 위해 대박 기원 공연을 준비해봤습니다. 와우, 여러분 늑대 아우 아 이게 맞나? 맞아, 아우 맞아. 하면 밤이고 밤하면 블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혜빈 누나가 GD, G드래곤 피처링 제니의 블랙 노래방 라이브로 준비해봤습니다. 늑대사냥 대박 나 가보자고. 그렇다면 GD 피처링 제니의 블랙 가보겠습니다. 네. 준비되시면 신호 드릴게요. 네. 이게 네. 라이브를 찢어 놓아야 네. 올 수 있는 라이브이긴 하거든요. 아, 네. 진짜 와우. 찢었어요. 근데 너무 감동이에요. 저 한 3시간 전에 정해서 네. 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치고 늑대. 하면 좋다. 늑대 하면은 밤, 밤하면 블랙. 블랙. 이 늑대 사냥에 지금 엄청난 대박 기원을 저희가 맞아요. 해드린 거예요. 맞아요. 무조건 대박 날 것 같아요. 대박 나라, 대박 나라. 대박. 감사합니다. 벌써 대박이다. 늑대가 된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늑대들. 김유진님께서 D
DJ가 라이브 찍는 라디오 그게 바로 원래원 맞습니다. 장윤미 씨가 레디덕에 오랜만에 듣는 명곡이네요. 맞아요. 진짜 명곡이죠. 맞아요. 김혜솔 님께서 와 라이브를 완전 대박 예감 대박나라 늑대사냥 감사합니다. 김태훈 님께서 홍지윤 배우님은 사극이 좋으신가요? 현대극이 좋으신가요? 지금은 아무래도 늑대사냥이 이제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지금으로는 현대극이라고 현대극. 할게요. 사극도 마음에 있으신 거죠, 나중에? 네, 나중에 있다기보다 레오니가 안 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저 봤어요. 저 또, 네, 제가 또 사극을 한번 네. 네. 맞아, 자, 맞아요. 일단 경험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들켰어요? 안 들켰는데 뭐 네, 수요 없는 공급 네. 그 잡채. 모지 조합의 세 번째 진심은 바로 음악입니다. 원래원 힙합 라디오인 거 아시죠? 그럼요. 그런 만큼 저희 셋 정말 힙합을 진심으로 좋아합니다. 맞아요. 힙합. 사실 힙합이라는 그런 공통점이 없었으면은 저희가 여기까지 안 모였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일단 혜빈누님께서는 힙함 그 잡채라서 평소에 래퍼로 오해를 진짜 많이 받으신다고. 맞아요. 진짜 많이 받아요. 네. 그러니까 오해를 많이 받으시는 김에 혜빈누님의 favorite 래퍼는 누굴까요? 아, 저 진짜 있는데 여기서 처음 밝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처음 또 밝힙니다. 바로 맞출 것 같아요. 바로 저. 레원이에요.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 라디오에서 저 칭찬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도 진짜 진심으로 레원이 노래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처음 들었던 랩 힙합 노래가 뭔가요? 저 완전 옛날 저는 옛날 올드 힙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노래를 좋아했어요. 약간 그래서 드렁큰 타이거. 네, 그런 거 진짜 좋아하고 원타임 이런 원타임. 노래를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역시. 항상 플레이리스트에 네. 그렇게 올드 사실 이런 이게 친한 것 같아도 벽이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벽이. 아니 그러니까 처음 잠시만요. 들은 거잖아요. 저도 옛날의 거를 네. 들은 거예요.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혹시 레원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있을까요? 있어요. 저 널 만나러 가라는 노래 진짜 좋아요. 그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아, 네, 불러드릴게요. 시작. 널 만나러 가. 네가 싫어하지 마. 이리로 가. 네. 진짜죠? 네, 진짜네요. 네. 진짜 좋아해요. 아, 그리고 이제 혜빈 누님이랑 그 지윤 누님이랑 함께 네. 그 네. 페스티벌을 보러 갔다고.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누구 맞아요. 보러 가신 거예요? 아, 뭐 혜민이 덕분에 네. 가게 됐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무대 많이 보고 왔는데 감명 깊었던 건 CL 무대랑 또 럭키다이. 럭키다이. 네. 너무 좋았어요. 럭키다이 보러 간 거죠. 네. 네. 저도 가고 싶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저는 학교 MT를 다녀왔습니다. 네, 이것도 그쵸. 맞아요. 이것도 처음 공개하는 건데 제가 학교를 휴학한 다음에 MT를 갔거든요. 왜 갔냐? 이 인생 살면서 MT 한번 못 가면 너무 슬플 것 같아가지고 그쵸. 가서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랬어요? 열심히 즐기다가 왔습니다. 잘했어요. 네. 그리고 또 지은 누님도 힙합 R&B에 진심 그 잡채인데요. 그렇죠. 누나가 고등학교 네. 때 이제 저희 Z세대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MP3 플레이어에 힙합 네. R&B를 잔뜩 넣고 다녔다고 들었는데요. 와, 이 MP3 플레이어 저도 알긴 압니다. 알죠? 아버지께서 술 취하셔가지고 네. 그 뽑기에서 MP3 플레이어 뽑아서 맞아요. 저한테 주신 적이 있는데 맞아. 그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신기까지 하셨구나. 신기까지는 아니고 네. 지금도 있잖아요 MP3 그럼요. 플레이어가. 그럼요. 맞아요. 당시 그러면 MP3 플레이어로 들었던 래퍼 어떤 노래 들었나요? 저는 진짜 그 입시 미술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그림을 그리면서 계속 힙합을 그냥 네, 하루 왼종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너무 많아서 지금 생각나는 거는 투팍 뭐 이런 것도 기억나요. 센데요? 외국 네. 거를 많이 위주로. 아니요. 근데 또 장기아님의 노래에 한 번은 또 한참 꽂혀가지고 네, 그 싸구려 커피 네. 그거에 또 한참 꽂혀서 그것만 들으면서 그림 그렸던 기억이 네. 요즘 최근 것 중에 그거 아세요? 알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죠.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또 과거 힙합 영화를 네. 준비하셔가지고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네. 힙합 영화를 준비를 네. 하셨나요? 네, 제가 이제 이것도 저도 최초 공개예요. 네. 저도 최초 공개인데 그 힙합 영화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홍일점인 여자 래퍼 역할에 네, 쟁쟁한 오디션을 뚫고
랩으로도 오디션을 봤거든요. 멋있다. 혹시 뭐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떤 랩을 오디션에서 보여줬는지. 아, 네, 뭐한 소절 저도 같이 도와주셔도 되니까 어떤 노래였죠? 제가 봤던 거는 이제 그 창모님의 셀프메이드 오렌지. 네, 알고 계시네요. 아, 갑자기 안에. 셀프메이드 오렌지 오라를 불러라 셀프메이드 오렌지. 예, 네, 맞아요. 느낌하고 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했었어요. 네. 좋은데요? 좋았죠. 셀프메이드 오렌지. 네. 이렇게 음악 얘기도 나눠봤으니까 본업 타임 제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혜빈 누나가 아까 전에 이어서 노래방 타임 다시 가보려고 하는데요. 노래방 타임은 아니고 이번에는 제가 이것도 학창시절 얘기인데 제가 모모랜드의 뿜뿜을 학교 고등학교 1학년 수행평가로 춤추는 체육시간에 춤추는 수행평가가 있어가지고 그걸 얘기해드렸더니 엄청 놀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수행평가인 것도 놀랐고 그거를 수행평가를 본다는 것도 너무 놀랐고 진짜 처음에 너무 많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걸 애들 앞에서 한 명씩 조로 해가지고 다 쳐야 되니까 진짜 기억인 춤은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기억 안 나요? 고등학생을 섭렵하는 아이돌 그렇죠. 네. 그때 아마 엄청 핫해가지고 아주 그러니까. 그냥 난리 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뿜뿜 한번 틀면서 약간 오픈마이크로 음원 들으면서 좋아요. 우리가 춤도 좀 추면서 같이 불러보는 그런 네. 시간을 갖도록 하기 전에 뿜뿜으로 이행시 해보고 싶은데요. 와 이거 어렵다. 이행시 천재 뿜뿜 나오나요? 뿜뿜 갑니다. 네. 뿜! 뿜어 나오는 레디의 매력! 뿜! 뿜! 오! 오, 잘한다. 좋은데요? 다행이네요. 네, 그렇다면 모모랜드의 리더 혜빈과 모모레원이 부르는 뿜뿜 모모레원 귀여워 지금 감상해 보시죠. 네. 모모조합 뿜뿜 듣고 뿜뿜. 왔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텐션 뿜뿜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김태훈님께서 뿜뿜은 유치원 재롱잔치부터 수행평가 직장 회식까지 이야. 이때 난리 인정이죠 난리. 인정이죠 감사합니다. 네. 수행평가로 할 줄 몰랐어요 진짜.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거는 체육선생님께 안부를 전해드립니다. 네, 힘들었습니다. 체육생 네. 감사드려요. 2339님께서 모모랜드 뿜뿜은 댄스부에서 무조건 한 번씩 춘 레전드죠. 레전드 인정. 레전드라고 합니다. 3301님께서 하 라이브 장인분이 어김없이 찾아오셨네. 감사합니다. 뭐야 그 소리는? 김인준님께서 지윤님 캐릭터 너무 신선하고 귀여워요. MBTI가 어떻게 됐어요? 아, 제 MBTI요? 네. 맞춰보세요, 레원 씨. 네. E. 네. ESFJ. 완전 틀렸어요. ESTP. 아, ENFP. 아니에요. ESFP. 어떻게 하나도 안 나올 수가 ESTP. 있는지. ESTP. 아니요. ESFJ. 아 그만하고 제가 우리 얘기 많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래가지고 네. 여자친구 없습니다. 아 그래서 잘했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좋아요, 좋아요. 아, 네. 좀 혼나야겠는데 제 MBTI는 뭡니까? ENTP예요. 아 ENTP. 네. 근데 좀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ENTP가 이렇게 혼내고 있거든요. 아 막. 그림이. 근데 동생들이 이제 알다시피 저는 누구를 그렇게 혼내고 뭐 이러지를 않아요. 맞아요, 절대 전혀. 네, 저 진짜. 여러분 MBTI는 네. 그냥 MBTI일 뿐 편견은 네. 없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INFP인데 네. 딱 굉장히... INFP 같아요. 맞아요. 어 그래요? 네. 얼굴에 써 있어요. 인프피입니다. 네. INFP의 정석. 맞아요. 네. 몰랐네요. 네. 유튜브에서 윤호님께서 정말로 혜빈이의 웃는 얼굴은 귀여운 이쪽까지 웃는 얼굴이 된다. 아 와양 감사합니다. 일본 팬분도 이제 채팅을 보내주셨는데 이게 아마 일본 팬분이 쓰신 것 같아요. 일본어로 인사 한번 가능할까요? 아 당연하죠. 고니치와 왔다시아 혜빈데스 아이시테루. 아 기본적인. 너무 귀엽다. 아이시테루. 저도 다 외웠어요. 고니치와 왔다시와 헤빈데스 아이시테루. 아 맞아요 맞아요. 잘하시네요 다들 언어가. 자 시계를 보시면 저희가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러게요.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누님들 오늘 저와 함께하신 소감이 어땠나요? 먼저 가세요. 저 너무너무 재밌었고 사실 제가 여기 와서 새로 보여드리는 모습이 많아요. 라이브 노래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친구들이랑 나오는 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는 자리였고 자주자주 이런 자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진짜 저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나온 거 처음인데다가 라디오도 처음이고 네 근데 그걸 또 레원님의 라디오로 나오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 네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고
또 늑대사냥 곧 개봉하니까 마지막까지 극장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두 누님들과 함께 고품격 토크를 나눠봤습니다. 두 분 라디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스테이션 Z 원래 이름이 레원. 오늘은 모모랜드 해빈 홍지윤 두 누님과 함께 진심모지 특집으로 방송을 꾸며봤는데요. 다음주 원래원은 특별한 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세상의 3대 싹스 중에 너의 소프트니 싹스를 맡고 있는 원슈타인 행님을 함께 모실 예정이니까 다음주 방송도 만관부 해주시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는 로켓펀치의 언박싱 방송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끝곡으로는 해빈 누님의 페이보릿 노래 페노메코 행님의 겐 아니야 파트 2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야식 많이 드시고 추석 음식도 많이 드시고 살 많이 많이 찌시고 두 분도 많이 드시고 많이 찌시고 아 그럴 예정이에요. 네, 저희는 행복하게 네. 추석을 보내고 네. 여러분들 좋은 모습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